출근해서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울산시 언양읍입니다. 이야, 드디어 언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 언양의 공기. 자, 언양은요, 여러분, 일단 이 풍경이 굉장히 소박하고 거기에다가 또 넉넉한 인심도 있고요. 또 맛있는 먹거리들과 넘쳐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한 곳에서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언양 여행 함께 떠나 보시죠. 걸어서 떠나는 언양 여행 지금 시작됩니다. 언양 시외버스 터미널을 나와 설레는 마음으로 조금 걷다 보면 언양시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양시장! 아, 터미널 옆에 이렇게 바로 언양시장이 있네요. 언양시장은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울산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입니다. 정겨운 풍경이 장터 구경을 즐겁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또 장 보러 와가지고 이렇게 또 분식 하나씩 뭐 이렇게 어묵 먹고 떡볶이 먹고 이런 재미가 또 있거든요. 예, 어떠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거는 아, 김치전? 응, 김치전. 이거 여기서도 만들어요? 예, 우리가 지금 내가 직접 만들어갖고. 네. 김치와 있잖아. 약간 맛다르는 거. 네. 해가 굽어갖고 손님들 이제 서비스 주려고 이거는. 아! 반찬을 사면 덤으로 준다는 김치전. 푸짐한 인심과 넉넉한 정을 느낄 수 있는데요. 매달 2일과 7일에 장이 열리는 언양시장. 울주군의 농산물이 모두 모이는 곳이라 평소에도 늘 손님들로 북적댑니다. 고소한 냄새. 야, 진짜 그 오래된 시골의 그 참기름집. 이거 봐요. 직접 여기서 다 짜고 만드나 봐요.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이게 뭐예요, 어머니? 참깨. 참깨 지금 이렇게 막 지금 막 고소하게 구워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로 바로 참기름 만들어요? 네. 와. 시골 장터의 푸근함이 남아있는 언양시장. 이 오래된 참기름집은 단골 손님들에겐 추억의 장소이자 사랑방과도 같은 곳이라는데요. 고소한 참기름을 짜는 동안 즐거운 이야기꽃이 핍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이렇게 따뜻해요. 어머니, 이 집 그 자꾸 오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집은? 아, 밥도 안 씌우고. 네. 국산만 해주고. 오. 좋은 것만 해주니까는. 네. 없는 게 없는 언양시장에서도 최고 인기 품목은 바로 갈국수.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인기 최고라는데요. 근데 갈국수인데 가격도 싸고. 네. 또 국물도 담백하고. 국물도 담백하고 면도 쫀득쫀득하고 꼭 맛있어. 맛의 비법은 사장 부부의 찰떡궁합 호흡이라는데요. 육수와 고명은 아내 담당, 칼국수 면발은 남편 담당입니다. 오, 정말 잘 써시네요. 간격도 일정하게 해서. 한 20년 더. 오, 야, 역시 다르시네요. 네? 우리 아버님의 손길로 나온 이 칼국수 면발들이 그냥. 면을 적당히 삶아내 푸짐하게 담아내고 육수와 고명을 넣으면 언양시장표 칼국수가 완성됩니다. 마치 할머니가 끓여준 칼국수처럼 소박하고 정겨운 맛입니다. 이 푸짐한 칼국수 한 그릇이 단돈 2,500원. 아니, 여기 이렇게 가격을 저렴하게 파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네. 이건 시장이니까. 또 주로 오시는 손님들이 저 나이가 많은 할머니, 네, 아주머니. 네. 맛있게 많이 드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와.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고 양까지 푸짐하니까 정말 기분 좋게 먹고 갈 수 있는 장터에서 먹는 칼국수. 예, 맞아요.
언양 립성으로 가는 길, 벽화가 예쁘게 그려진 마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벽화마다 언양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데요. 아주 위험 있는 무서운 모습의 벽화도 있고, 벽화가 쫙 그려져 있어서 옛날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끔 잘 해놨네요. 벽화마을 바로 앞에는 돌로 쌓은 거대한 성벽이 있습니다. 사적 135호 언양읍성의 남문인 영화루인데요. 와, 언양읍성. 뭔가 이 자태가. 진짜 이 읍성의 이 높은 벽에 뭔가 압도당하는 기분인데요. 와, 여기서 보니까 진짜. 언양 지역은 경주, 울산 등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는데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 외세의 침략이 되자 읍성을 세우게 됩니다. 언양읍성은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안쪽과 바깥쪽에 돌을 쌓는 방식으로 지어졌는데요. 언양의 문화유산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2013년 언양읍성의 남문 영화루가 처음으로 복원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복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는데요. 지금 여기만 복원하는 데만 얼마나 걸렸어요? 영화로 요 근처만? 제가 알기로는 네. 요 복원 발굴하고 복원한 데만 한 네. 3-4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어진 것 같아요. 언양읍성은 저 공양왕 2년에 1390년도에 토성으로 이 성을 쌓았다가 네. 1500년대 연상군 6년에 네. 이담룡이라는 골원님이 네. 토성으로 성을 쌓은 곳입니다. 앞으로 축조 사업을 통해 성곽 복원을 계속해 나간다는데요. 문화유산을 함께 즐기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우리도 관심을 모아야겠습니다. 언양읍성을 나와 느긋한 걸음으로 15분 정도 걸으면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언양성당인데요. 언양성당은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곳인데요. 경남 유일의 석조고딕 양식 건축물로 영남 지역 천주교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언양성당은 울산 지역에 건립된 최초의 천주교 성당입니다. 언양 지역은 천주교 박해를 피해 이주해온 신자들이 모여 사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곳인데요. 박해를 피해 깊은 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1936년 이곳에 언양성당이 세워졌습니다. 천주교 신자에겐 고향 같은 곳인데요. 이 오래된 성당은 그저 바라만 봐도 몸과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천장도 진짜 높고 진짜 예뻐가지고 네 그냥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지니까 전국에서 성지 순례자들이 많이 오고 네. 일반인들도 이게 사진 촬영하러 또 웨딩 네 맞아요. 그 웨딩 촬영 오고 있는 곳이죠. 네. 언양성당은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천주교 관련 유물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당 본관 옆 옛 사제관 건물은 1990년에 기조해 신앙유물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앙유물과 민속유물 70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랜 천주교 역사를 가진 만큼 종교유물도 다양한데요. 또한 언양성당은 주교를 두 분이나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유교와의 갈등으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계속됐지만 언양은 영남 지역 최초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며 각 지역에서 모여든 신자들의 피난처가 됐는데요. 언양은 영남 천주교의 중심지로 언양의 신자들이 밀양과 부산 등으로 교세를 넓혀갔는데요.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담긴 곳이라 언양성당은 천주교 신자라면 꼭 한번 들러봐야 할 성지가 됐습니다. 여기는 네. 우리나라의 104명 성인 중에 4분의 성인의 유해에 있는데, 유해는 뼈조각. 네. 뼈. 네. 그러니까 여기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한국 최초의 신부님이시죠. 아. 그분이 순교하셨고, 아. 그 다음에는 라우렌시오 범주교님, 네. 나 베드로 자시당 정신부님 해서 4분의 유해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천주교는, 천주교 신앙을 증거하면서, 네. 목숨까지 바친 분들을, 아. 이렇게, 뼈까지도 모시면서, 참배를 드리고, 또 신앙의 그 본보기를 삼고 있는 곳이죠. 네. 유명한 순례길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천주교의 성지. 언양성당에서 사색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죠? 언양성당에서 걸어서 10분. 화장산 길쓰기 서 있는 오영수 문학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난계 오영수 선생의 문학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오영수 문학관. 단편 소설 갯마을로 잘 알려진 오영수 선생의 작품과 원고 등 다양한 관련 전시품을 통해 문학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꾸며져 있는데요. 그 외에도 선생이 생전에 남겼던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난계 오영수 선생은 한국적인 소박한 인정과 서정성을 담아낸 한국 단편 문학의 대표 주자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단편 소설을 발표한 소설가입니다. 서민들의 소박한 삶을 한국적인 정서로 아름답게 표현한 난계 오영수 선생. 문학에도 미술과 음악에도 관심이 깊었다는데요. 문학관에서는 오영수 선생의 다양한 예술적 조예를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오영수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 네, 저희 오영수 선생님은 1909년 2월 11일 그 당시에 언양면 동굴이 313번지에서 태어나셔서 소설가로서 우리나라 단편문학의 어떤 미학적 계승자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울산 출신으로서는 유명하신 분이시고 국내 문단에서도 네. 단편문학에서는 이분을 따라가실 만한 분이 없다고 자부하는 그런 분이세요. 와. 특히 갯마을은 오영수 선생의 대표작인데요. 1965년 영화로도 제작돼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했습니다. 이제 갯마을의 첫 시작이 이렇게 영화로 이제 기차로 가는데 보면 지금 저 바닷물 철 섞이는 파도. 네. 와,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되게 신기한데요. 그렇죠. 이곳에서는 오영수 선생의 작품을 오디오를 통해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마을에는 호박 부침이 냄새가 찼다. 올 추석은 여느 때 추석보다 풍성했다. 추석 동안 분이는 거의 밤마다 놀다 갔다. 밤마다 머루를 먹었다. 지금 이거 말고도 이렇게 두 권의 책을 더 귀로 들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오셔서 이런 느낌을 좀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문학의 향기를 품고 언양 화장산으로 향합니다. 문학관 뒤편엔 화장산으로 향하는 길이 나 있는데요. 조금만 올라도 언양 읍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보니까 언양 읍내가 이렇게 나무 사이사이로 보이네요. 이곳에선 지금껏 걸어온 길을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했던 언양 여행. 정말 좋았던 건요. 저희 튼튼한
다리만으로 걸으면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가는 곳마다 넉넉한 인심이 있고 따뜻한 정이 있어서 제 마음까지도 아주 풍요로워졌던 여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언양 코스로 잡고 한번 떠나보세요. 정겨운 길을 따라 소중한 문화재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고 문학의 향기를 느끼며 감성 충전까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언양에서 새로운 발견이 가득했던 특별한 여행 정말 즐거웠습니다. 3월 22일 양산 내화축제를 시작으로 4월 1일 진해 군항제, 또 하동 벚꽃축제 등 경남 곳곳에서 본격적인 꽃잔치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축제 기간 사람 구경만 하고 오거나 또 차 안에서 시간을 허비해서 정작 꽃 구경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축제 날보다는 2, 3일 전 오전 시간대를 이용하시면 조금은 여유롭게 꽃 구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동차보다는 벚꽃열차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꽃을 좀 더 낭만적으로 감상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 만개한 벚꽃을 보면서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KBS 네트워크 참TV,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